dire 대단히 심각한 끔찍한 very bad causing great fear or worry 엄청난 공포나 걱정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causing great fear or worry 두 번째는 불길한 warning of disaster 재난을 경고하는 warning of disaster showing a very bad future 아주 좋지 않은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a dire accident 끔찍한 사고 a dire accident A dire prediction, 불길한 예측. A dire prediction, 불길한 예측. Track을 보시면요. Track 철도선로, 그래서 궤도 철도선로, 그래서 궤도를 의미하고요. 지나간 자취를 의미하죠. 지나간 자취. 동사로 추적하다. 누구누구의 뒤를 쫓다. Track the plane, 그 비행기를 추적하다. Track the plane. 그다음에 꼭 외워두실 표현. Be on track. Be on track. 트랙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원하는 결과를 향해 착착 나아가다. 진행 중이다. He's on track for the gold medal. 그는 트랙 위에 올라있다. 금메달로 향하는. 금메달을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다. He's on track for momo. He's on track for the gold medal. 그 다음에 put it back on track. 꼭외워드셔야 되죠. Put it back on track.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다. Put it back on track. 그래서 put momo back on track. 모모 ____를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다. trapped. 덫이나 올가미. 함정을 의미하죠. t 덫, 올가미 또는 함정. 덫으로 잡다 또는 덫을 놓다 할 때도 t r a p 덫으로 잡다, 덫을 놓다. 비유적으로 함정에 빠트리다 가두다. 몸의 일부나 옷 등이 끼이다 할 때도 trap을 쓸수 있습니다. I was trapped. 함정에 빠졌다 또는 갇혔다. 둘다 가능하고요. I was trapped. 함정에 빠졌다, 갇혔다. I trapped my coat. 내 코트가 끼었다이 말입니다. I trapped my coat in the car door. 자동차 문에 끼었다 I trapped my coat in the car door. contribute를 보시면요 첫 번째 기부하다, 기부하다 혹은 기증하다, 원고를 기고하다, 그렇죠? 기고하다. contribute money 돈을 기부하다 어디에요? To relieving the poor.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relieving 이렇게 동명사와 습니다 To relieving the poor. 빈민 구제. contribute money to relieving the poor. contribute articles 기사를 기고하다. to journals 잡지에 기고하다. Contribute to 모모모 모모의 기여하다 모모의 도움이 되다 혹은 원인이 되다. Contribute to the defeat. pebe 원인이 되다. Contribute to the defeat. Pebe Wani 되다. Contribute to world peace. 세계 평화에 기여하다. Contribute to world peace. The stakes are much higher than who wins the race. The stakes are much higher than who wins the race. The stakes are much higher than who wins the race. 여기서 스테이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종종 스테이크 이렇게 복수로 쓰고요. 내기의 건돈을 의미합니다. 혹은 내기 이의 관계 동사로 쓰일 때는 무엇을 걸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at stake하면 내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내기에 걸린 그래서 위태롭겠죠. 위태로운 그래서 at risk 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자 예를 보시면 my honor is at stake 내 명예가 위태롭다 명예가 걸려 있다 명예에 관한 문제이다 그 다음에 stake money on a horse race 경마에 돈을 걸다 stake money 돈을 걸다 stake money stake money on a horse race 경마에 돈을 걸다 horse race 경마 stake money o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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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돈을 걸다 그 다음에 have a stake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크는 내게 네건 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돈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in 어디 어디, 즉 어디 어디에 돈을 걸어 놓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것에 이해 관계가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돈을 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속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stake in 어디 어디 또는 in doing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Have a stake in 뭐뭐뭐, 뭐뭐의 이해 관계가 있다. 예문 보시면 he has a huge stake. 은 엄청난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다. 내게의 권돈이 엄청나다 이 말이죠. 어디요? In making the peace process work, peace process 평화 과정, 즉 평화 노력인데요. 그 평화 노력이 work 성공하도록 making 만드는데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평화 노력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igh stakes. 자네개건 돈이 하이 높이 쌓여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쌓여 있는 네개건 돈이죠. 그래서 따면 왕창 따고 잃으면 왕창 잃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날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문 보시면 w i a h such high stakes? The atmosphere was tense. 자 많은 것이 걸려 있어서 특실이 아주 크기 때문에 특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또는 이해 관계가 아주 많이 걸려 있어서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다. 살벌하다. 자그 다음에 stakes are high. 내게권 건돈이 높이 있다. 위험이 크다. 이익도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at stake 위태로운, 아, at risk의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have a stake in 어디 어디. have a stake in 어디 어디. 그 다음에 high stakes, high stakes. 그 다음에 stakes are high. 이런 표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decline. 첫 번째는 정중히 거절하다 decline 정중히 거절하다. 두 번째 기울다라는 뜻이죠. 기울다. 세 번째 그래서 비유적으로 쓰여서 쇠퇴하다 하락하다. 쇠퇴하다 하락하다. 네 번째 명사로 쇠퇴나 가격의 하락 따위를 decline이라고 합니다. decline to comment on the allegations. decline to comment 논평하기를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decline to comment on the allegations. 그 혐의에 대한 논평을 거절하다. declined to comment on the allegations. The number of people buying their own homes. 자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has declined. 하락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associate을 보시면요. 첫 번째 명사로 쓰일 때는 associate가 아니라 associate. associate이 되겠고요. 1등에서의 동료를 의미합니다. 1등에서의 동료.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일 때는 associate이 되겠죠. associate. 연상하다 또는 관련시키다. 연상하다. 관련시키다. associate something with someone 혹은 something. 자, 모모를 모모모와 관련시키다 또는 연상시키다. Most people associate this brand.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연상시킵니다. 관련시킵니다. 무엇과요? with good quality. 좋은 품질과 연상시킵니다. 관련시킵니다. Most people associate this brand with good quality. 그래서 associate momo with someone 혹은 something 잘 익혀 두셔야겠죠? associate something with someone or something 이고요. 그다음에 수동태로 쓰여서 be associated with momo. 뭐와 관련지어지다, 연상지어지다. His social problems were associated with heavy drinking. His social problems 그의 사회적 문제는 사회성 문제는 were associated with heavy drinking. 폭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were associated with heavy drinking. 그다음에 associate with 누구누구 누구 하면 누구누구와 교제하다, 교류하다. associate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누구 교제하다 또는 교류하다. while she was in paris. 그녀가 파리에 있는 동안 she associated with many well-known artists. 많은 유명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she associated with 누구누구 누구. she associated with many well-known artists. one of the first symptoms associated with alzheimer's disease is a loss of our ability to get from point a to point b one of the first symptoms associated with alzheimer's disease is a loss of our ability to get from point a to point b